하트 시그널 시즌 2 종영, 김현우 주연 드라마. 해피도 새드도 아닌 찝찝한 결말. 드라마보다 더 쫄깃한 현실 연애로 매주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하트 시그널 시즌 2 러브라인의 결말이 드디어 공개됐다. 15일 방송된 채널A 하트 시그널 시즌 2에서는 겨울 여행을 다녀온 후 최종 선택의 날을 맞은 입주자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출연진은 여행 후 돌아와 여자들끼리 또 남자들끼리 속마음을 나눴다. 특히 임현주는 김현우와의 여행에 대해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시간 지나서 같이 뛰노로 설악산 갔을 때 마음이 풀렸어. 그때 마음이 그렇게 된 것 같아. 좋았어라고 말해 김현우, 오영주, 임현우 사이의 결말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최종 선택 3일 전 김현우와 김도균은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김도균은 직진해야지, 이제 표현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내면서 보니까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현주가 제일 마음에 들어라고 말했다. 이후 임현주와 김도균은 꼬리곰탕 데이트에 나섰다. 오영주는 김정미와 카페에 가 고민을 나눴다. 오영주는 사실 되게 혼란스러웠어. 딱 보면 현주랑 현우 오빠랑 느낌이 오잖아. 둘이 여행을 가면 굉장히 파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혼란스러운데 시간이 가면서 잔잔해질 거라고 믿으라며 솔직히 지금 같은 마음으로는 별로 안 보고 싶어. 진짜 질투의 화신이다. 쿨한 줄 알았는데 진짜 안 쿨하고 지질하다고 털어놨다. 오영주는 여행 다음 날 김현우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두 사람은 오해를 풀고 진심을 전했다. 오영주는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 느껴지잖아. 오빠가 되게 라며 말을 잇지 못했고 김현우도 대답을 못했다. 마지막 선택을 앞두고 입주자들은 마지막 대화 시간 10분을 나누었고 최종 결과가 공개됐다. 송다은과 정재호, 임현주와 김현우는 서로를 선택했고 이규빈은 오영주, 오영주는 김현우, 김정민은 김도균, 김도균은 임현주를 선택했다. 하트 시그널 시즌 2는 청춘 남녀들이 시그널 하우스에 같이 머물며 무한 썸을 타고 윤종신, 이상민, 김이나, 양재웅, 소유원 등 연예인 예측단이 이들의 썸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추리하는 러브 서스펜스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방송된 하트 시그널 시즌 1은 입주자들의 리얼한 썸과 패널들의 예리한 심리 분석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이에 시즌 2까지 탄생하게 됐고, 시즌 2는 드라마보다 더 긴장감 넘치는 러브라인과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더 큰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프로그램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논란도 발생했다. 타임라인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시그널 하우스에서 스태프가 CG로 사라지는 과정이 노출되는 방송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리얼한 러브라인 추리 게임을 그리는 프로그램에서 이 같은 논란은 시청자를 크게 실망시켰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제작진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프로그램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갔다.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영혼을 갈아넣은 편집이 사전 촬영 결과를 알고 있는 제작진의 의도였다는 의혹까지 뒤섞이며 시청자 반응은 매우 뜨거워지고 있다. 이처럼 사랑과 비판을 동시에 받은 하트 시그널 시즌2는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막을 내렸다. 두 커플이 탄생했음에도 왠지 모를 찝찝함이 남는 가운데 시즌3가 시청자를 찾게 된다면 좀 더 완성도 높은 모습이길 바라본다.